땅을 상당히 많이 팠습니다. 이렇게 예, 작업이 이제 통장 잔고가 돌이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저분했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지금 공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퇴근하셨는데 옆에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자재 그다음에 골재 이렇게 좀 자재 좀 갖다 놨고 보시면은 땅을 상당히 많이 팠습니다. 보강투 작업을 하려고 원땅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뭐 2m 이상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 땅도 성토를 좀 했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자꾸 집안이 주저앉으니까 아예 원땅까지 다 판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튼튼하게 혹시라도 나중에 좀 무너질 일이 있으니까 예,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하려고 좀 깊게 원땅까지 다 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다 파서 올려놨는데 오늘은 지금 한 거는 마당에 콘크리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강토 작업 이제 기초하면서 저쪽에 코너 부분 좀 일부 작업이 돼 있고요. 옆에 땅도 더불어 좋아졌죠. 풀이 그냥 엉망무시했는데 다라시 다 공짜로 다 쳐줬어요. 다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출입 요 진입로 요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좌측이 여기가 이제 절벽이니까 무너질까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서 다 올라오고 나서 또 장비가 또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또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겨놨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깔 거니까요. 이렇게 예, 작업이 하루 만에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날씨도 엄청 더운데 이게 좀 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연배가 좀 있는데 뭐 중간에 뭐 못하겠다고 가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없어서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사장님께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더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마무리 되는 대로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죠. 드디어 보강토 작업이 완료했습니다.
어제 완료가 됐고요. 높이는 생각보다 좀 높이 쌌어요. 바닥도 좀 많이 긁어내고, 여기가 이제 토양 자체 토질이 약간 진흙이라서 집안이 혹시라도 좀 내려앉을까봐, 원래의 토지 맨 땅까지 다 긁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비용이 생각보다 한 1.67배는 나온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 거의 두 배 정도 비용이 좀 추가가 됐는데, 좀 최대한 안전하게 이왕 돈 들인 거 안전하게 하려고 했고, 높이는 뭐 한 2m 50 정도, 2m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 높이가 바닥까지 하면 3m 넘겠죠. 자, 이렇게 보통 보강토가 끝났고, 애초에 토지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토지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토지가 면적이 좀 늘어난 듯한, 기존에는 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좀 측량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뿌듯합니다만, 예, 이제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계획대로 이렇게 좀 되진 않네요. 너무 좀, 예, 좀 그런 상태고, 또 일해주시는 분들도 또 더운 날씨인데 막 폭염으로 지금 많이 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좀 있는데, 다행히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강토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배수로 집수정 3개, 그것도 200mm 이중관으로 해서 450짜리 집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 야외 수도가도 옮기고 3군데 집수정 해가지고 물도 좀 잘 빠질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게 진짜 돌이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배관 공사하는데 돌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애먹었어요. 이 예전에 애초에 저기 집안을 좀 채움 흙들이 좀 돌이 많은 그런 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애먹었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차후로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잔디를 깔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마사토를 또 오늘 받을 겁니다. 받아서 다시 수평을 잡고 물도 좀 잘 빠지게 해서 잔디를 좀 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의 내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마감, 디테일한 마감 공사하고 있고, 어제 또 주택의 외관 보시면 페인트 칠이, 예,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했었어요. 했었는데 다 좀 청소하고 청소하고 예쁘게 지금 했습니다. 저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네이비톤으로 짙은 파랑, 진파랑색으로 좀 했고요. 기존에 데크 색깔하고 저 창틀 저런 포인트 저거는 티크 색깔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데크 색깔하고 일치되는 색깔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좀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만족한, 네, 그런 시공 상태입니다. 오일스탠도, 근데 이 페인트 업자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요. 오일스테인은 그냥 칠해줬어요, 공짜로. 제가 이제 오일스테인 자재비만 좀 사갖고 와가지고 다 칠을 시공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예, 깔끔하게.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막걸리 좀 한 잔 또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 됐고, 이제 다음은 잔디 시공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조경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부는 저번에 한번 다 보여드렸고, 지금 요 앞에 진입로 해가지고 현무암 판석으로 그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여기 담장석으로 좀 담을 좀 쌓아놨고, 여기 좀 지저분했던 좀 나무들 다 베버리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좀 보기도 편하게 여기 이제 정화조가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제가 좀 급하게 촬영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바로 월세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좀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 영상을 못 찍은 상태에서 또 계약자분께서 바로 내일 바로 또 입주를 하셔야 되는 좀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살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 촬영 나왔습니다. 원래는 펜스까지 다 하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펜스 촬영만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완료가 좀 돼서 일단은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런데도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디딤석으로 길 요렇게 해가지고 파이어피트까지 네, 갈 수 있는 이렇게 조경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일 도와주신 여기 지인분들하고 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게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네, 이렇게 다 파이어피트까지 다 해놨죠. 야외수도가도 이렇게 나름 예쁘게 좀 최대한 하려고 구배 좀 잘 잡아가지고 방수까지 방수 처리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펜스까지 있었으면 더 완벽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아는 또 지인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하수 뚜껑입니다. 방부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이게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더 운치가 있네요. 예, 진짜 막걸리 땡기는 예,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너무 빨리 나가니까 좀 그래요. 사실 계약이 또 너무 빨리 돼버리니까 그게 또 약간 좀 예, 뭐 시원섭섭하고 좀 그렇네요. 고생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여름에.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땅 모양이 뭐 예쁘진 않죠. 사실 삼각형 모양의 약간 부정형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비가 오니까 잔디가 또 다 죽던 잔디들이 또 살아나네요. 살아나. 비가 오니까. 이 옆에 있는 이제 베버린 나무들은 이제 계속 잘라가지고 제가 장작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와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좀 관리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됐고 약 한 두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빠르게 또 계약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아깝다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컨텐츠 참 영상 하나 찍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뭐 영상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야, 이렇게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계속 과정을 다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예, 이제 임차인분의 집이죠. 제 집이 아니라 임차인분의 집인데 2년 후에 예, 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물건 내놓으면 또 뭐 유튜브 상으로 물건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거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제가 나름 신경 써서 리모델링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정 영상 긴 영상인데 잘 막 끝까지 좀 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또 매물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 어쨌든 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미비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예,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